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회가 많은 사회를 살았어요.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10명이 경쟁하는데 기회가 6개밖에 없어요. 하여튼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큰 간극이 있는 것 같고, 저도 사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, 사실 가끔씩은, 아, 내가 또, 모르고 딴 전문 얘기한 거 아닐까?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꽤 있습니다. 얼마 전에 제가 그, 어디 글쓴 거, 그걸 한번 보자. 이렇게 올렸다가, 여러분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. 다행이네. 저거 뭐 편드는 거 아니야?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, 되지도 않는 거를 마구 약속해 주는 사람한테 의지했을까? 그러나 옆에서, 아이고 힘들지. 그런 걸 원해. 그래, 내가 같이 해줄게. 서로 안 되는 거 아니었어. 아예 말도 안 하고 옆에 들어주지도 않는 것보다 백배 낫더라. 이재명 너도 좀 해라. 왜 우리 얘기도 안 들어주냐? 그래서 제가 그걸 공정성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적 가치인데 많이 훼손된 것 같고요. 우리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공정성을 얘기하는데 이 좁은 이 공간 안에서 누군가를 밀어내서 떨어뜨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, 이 정말 생존 경쟁, 생존 투쟁이죠. 이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. 그래서 그 안에서나마 어쨌든 합리적 경쟁이,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. 근데 사실 저희는 그것보다는 기회의 장을 넓히는데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.